안녕하세요, 닥터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6쪽이죠. 자 해석 연습을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부사의 여러 가지 용법을 배웠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해석 연습을 하면서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 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Number o Fortunately, the days have passed away when the majority of people thought of war as something grand and glorious. Even those who believe that war is sometimes necessary. 잘 들었죠? 그럼 함께 해석해 봅니다. Fortunately, 자, Fortunately의 동그라미. Fortunately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다행히도, 운 좋게도 이런 뜻이죠. 다행히도, the days have passed away. Pass away 하면 어떤 시기가 지나가다 이런 말이니까 그런 날들은 지나갔다 혹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자, 어떤 시대죠? when, 자, when의 동그라미. 자, 여기 when은 the day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인데요. when이 이끄는 형용사절이 원래는 선행사 the days 뒤에 와야 하지만 너무 길어져서 문장 뒤로 간 것이죠. when the majority of people thought of world as something grand and glorious. the majority of는 대다수의, 대부분의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thought of와 as에 밑줄 쳐 보세요. Think of as b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war,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이 something grand and glorious 이렇게 되죠. 자 grand, 웅장한, glorious, 영예로운 이런 뜻인데 something을 수식하니까 d에 위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웅장하고 영예로운 어떤 것으로 여기던 시대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죠. 다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웅장하고 영예로운 어떤 것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Even those who. 자, 여기 those wh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Even those who believe that war is sometimes necessary.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동사는 아가 됩니다. 전쟁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I agreed that. 자, I agreed that의 동그라미. Be agreed that에서 agreed는 형용사죠. agreed는 서술적 용법. 즉, be agreed 형태로 쓰이면 의견이 같은, 의견이 일치하는 이런 뜻이니까. Be agreed that 하면, 뭐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혹은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디아를 보죠. War is undoubtedly one of the great evils. 자, 여기 undoubtedly에도 동그라미. Undoubtedly는 확실히 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뜻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죠. 자, 그리고 one of plus 복수명사는 뭐뭐 중에 하나 이런 말이니까 전쟁은 확실히 커다란 악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악입니까? That can happen to any people. 어떤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War is sometimes necessary. 전쟁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believe, 믿는 even those. 사람들조차도 war is undoubtedly one of the great evils that can happen to any people. 전쟁은 undoubtedly, 확실히 That can happen to any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the great evils. 커다란 악 중에 one 한 가지라는 것에 agreed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이 웅장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 지금은 아무도 전쟁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se days, most people take a very tough stance, blank war. 같이 풀어보죠. These days, 요즘, most people are taking a very tough stance. 자, 여기 stanc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tance는 의견, 태도 이런 말이니까, take a stance는 어떤 태도를 취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tough stance 이렇게 됐으니까, 완고한 태도를 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blank w o r 전쟁의 blank에서. 이런 얘기죠. 자, 본문을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뭐, 뭐에 대한 반대의 태도를 취하다. 이렇게 하려면 전치사 against를 써서 take a stance against, 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gainst가 되겠어요.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These days, most people take a very tough stance against war. 자, 이번에는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자, 해석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Number 2. Needless to say, Juliet's father little dreamed that she had already married Romeo. Soon after Romeo had gone away, he proposed a marriage for her. The person whom he had chosen for her was a brave young and noble gentleman called Paris. 잘 들었죠? 자, 그런 같이 해석합니다. Needless to say. 자, needless to say의 동그라미. 독립부정사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Juliet's father little dreamed that. 자, 여기 little의 동그라미. little은 부사로 not at all. 즉, 전혀 뭐마 않다. 이런 강한 부정을 나타내니까 줄리엣의 아버지는 데디아를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데디아를 봅니다. She had already married Romeo. 그녀가 이미 로미오와 결혼했다고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미 로미오와 결혼했다고는 줄리엣의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Soon after, Romeo had gone away. 자, soon after니까 로미오가 가버린 직후 He proposed a marriage for her. 자, proposed a marriage for의 밑줄 p r o p o s e 가 제안하다 혹은 청원하다 이런 뜻이니까 proposed a marriage for는 누구누구에게 결혼을 제의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는 즉 줄리엣의 아버지는 곧 그녀에게 결혼을 하라고 제안했다. The person whom had chosen for her. 자, 여기서 초지는 고르다. 추즈의 과거분사형이죠. 자, 훔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초즈의목적에 해당하니까 그녀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가 고른 사람은 was a brave young and noble gentleman called Paris. 패리스라고 불리는 용감하고 젊은 noble gentleman 귀족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응용 영작을 해보죠. 두말할 필요 없이 그녀의 말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를 본문에서 배운 needless to say로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녀의 말은 world의 복수형 words. 자, 이것 써서 her wor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감정 따위를 상하게 하다는 offend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는데 과거니까 offend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감정은 my feelings 이렇게 하면 되죠? 자, word가 단어라는 뜻일 때는 단수형 word가 쓰이지만 말 이런 뜻일 때는 주로 복수형 words 이렇게 사용되고 feeling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이런 뜻일 때는 복수형 feelings 이렇게 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장을 정리해보죠. 두말할 필요 없이 Needless to say 그녀의 말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 Her words offended my feeling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Needless to say, her words offended my feelings.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Juliet's father little dreamed that. Juliet's의 아버지는 데디아를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literally 부사로 dream, think, know, expect. 자, 이런 동사와 쓰일 때는 동사 바로 앞에 오거나 문장 제일 앞으로 도치가 되어서 not at all. 이런 의미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죠. 자, 여기서는 l i t e l l y 동사 앞에 와서 강한 부정을 나타냈는데요. 만약에 l i t e l l y 를 문장 제일 앞으로 빼면 어순에 주의해야 됩니다. 즉,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문장 제일 앞에 오게 되면 어순이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원형 형태의 본동사 자, 이런 식이 되니까 Little did Julie's father dream that.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럼 바로 3번으로 가죠. Number 3. To be successful does not always mean to get riches, honors, and power. Some of the richest and most praised and powerful men are perhaps the greatest failures since they have got what they wanted at the cost of a clean conscience.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합니다. To be successful.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것이니까 성공한다는 것이 does not always mean to get. 자, 여기 not always의 동그라미.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부분부정이죠. 자, 그리고 mean to get의 동그라미. mean to 부정사는 뭐뭐를 의미하다. 혹은 뭐뭐할 작정이다. 이런 뜻도 있죠. 자, 여기서 get은 뭐뭐를 얻다. 이런 뜻이니까 반드시 뭐뭐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뭐를 얻는 것이죠? riches, honors and power. 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me of. 자, some of는 뭐뭐 중에 일부 이런 말이니까. Some of the richest and most praised and powerful men.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동사는 아가 됩니다. The richest. 가장 부유하고 most praised. 자, praised가 칭찬하다 이런 뜻이니까 가장 칭송받고 powerful. 권력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are perhaps the greatest failures. 자, failures의 동그라미. 자, 여기 failures는 실패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명사로 쓰여서 실패자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니까 아마도 가장 큰 실패자들일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ince they have got what they wanted. 자, 여기 since는 접속사로 because의 뜻이죠. 자, 그리고 w a t 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니까, 왜냐 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at the cost of a clean conscience. 자, 여기 at the cost of의 동그라미, 뭐뭇의 대가로 이런 말이죠. conscience는 양심 이런 뜻이니까, 깨끗한 양심의 대가로. 즉, 깨끗한 양심을 잃은 대가로 성공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큰 실패자들일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깨끗한 양심을 희생해서 얻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란 내용입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이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각자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죠 A success that is attained at the blank of one's conscience is not a true success. 자 같이 풀어보죠. A success that is attained. Attain은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다 이럴 뜻인데요. 자 여기선 수동태니까 달성된 성공, 즉 달성한 성공은 at the blank of one's conscience, 자신의 양심의 blank로, 즉 자신의 양심의 blank로 달성한 성공은 is not a true success.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양심을 희생하여 양심의 대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뭣을 희생하여 뭐뭣의 대가로 이런 의미로 방금 본문에서 배운 대로 at the cost of를 쓰면 되니까 blank에는 cost를 쓰면 되는데 자 주어진 철자가 이죠 그럼 cost 대신에 비용, 대가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로 시작하는 expens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the expense of의 동그라미 at the expense of 하면 at the cost of와 같은 뜻으로 무엇을 희생하여 무엇의 대가로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 success that is attained at the expense of one's conscience is not a true success.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가죠. 네나. Number 4. o n e s confidence has been destroyed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It is unlikely to come back. The child will keep even his most ordinary thoughts and feelings to himself and will turn to other people, not necessarily the best ones, to whom to give his confidence. 잘 들었죠? 자, 그런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Once confidence has been destroyed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자, 여기 once 했던 거 한번 쳐보세요. 일단 뭐뭐 하면, 한번 뭐뭐 하면, 이런 뜻의 접속사죠? confidence는 신뢰, destroy는 파괴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파괴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일단 신뢰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사이에서 파괴되면, 즉,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사이에 신뢰가 일단 깨어지면, it is unlikely to come back. 자, 여기 is unlikely to의 밑줄 쳐보세요. be un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할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이죠. 컴백은 돌아오다 이런 뜻에서 회복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은 즉 신뢰는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child will keep even his most ordinary thoughts and feelings to himself. 자 여기서 the child는 일종의 대표 단수니까 그 아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일반적인 아이로 그냥 아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keep과 to himself의 동그라미. Keep mum o to oneself은 머머를 남에게 알리지 않다, 혹은 마음에 간직해두다 이런 뜻이니까 아이는 even his most ordinary thoughts and feelings 그의 가장 평범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려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will turn to other people 자 turn to의 동그라미 머머에 의지하다, 혹은 의존하다 이런 말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 할 것이다. Not necessarily the best ones. 자, not necessarily의 동그라미. 부분부정으로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ones는 대명사로 people을 받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가장 좋은 사람들, 즉,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사비꾸로 들어간 것이죠. to whom to give his confidence. 자, 이 부분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형태를 보면 전치사 to,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om, 그리고 투부정사인 to giv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앞에 나온 other people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뢰를 주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즉 자기가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가 일단 깨어지면 회복되기 힘들죠. 부모, 자식 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그런 아이의 신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아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뢰를 주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A가 아니라 B. 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데이 법비 구문으로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뭐가 있다. there is 또는 there를 쓰면 되는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there should b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는 자, 이 말은 between family members. 이렇게 쓰면 되고 비밀은 secret.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비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secret는 가산 명사이고 자 비밀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복수형을 써서 secrets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하지만 사랑 love는 불가사명사니까 단수 형태로 그냥 lov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There should not be secrets but love. 가족들 간에는 between family membe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re should not be secrets but love between family members. 자, 우리 해석할 때 not necessary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죠. Number 5. Every country tends to accept its own way of life as being the normal one and to praise or criticize others as they are similar to or differ from it. And unfortunately, our picture of the people and the way of life of other countries is often a distorted one.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죠. Every country tends to. 자 여기 tends to의 동그라미. Tend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모든 나라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Accept its own way of life as being the normal one. 자 여기 accept와 as의 밑줄 쳐보세요. Accept a as b는 a를 b로 받아들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its own way of life.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이 being the normal one 이렇게 되니까 자신만의 생활 방식, 즉 자기 나라의 생활 방식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and to praise or criticize others. 자 여기서 to는 제일 앞에 나오는 tense에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others는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을 가리키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을 praise 칭찬하거나 or 혹은 criticize.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s they are similar to or differ from it. 자, 여기 에즈는 비고지의 뜻이죠. 자, 그리고 are similar to의 동그라미, be similar to는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differ from의 동그라미 뭐뭐와 다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데 y 는 others, 즉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을 가리키고 isn its each own way of life. 즉 자기 나라의 생활 방식을 가리키니까 그것들, 즉, 다른 나라의 생활 방식이 그것, 즉, 자기 나라의 생활 방식과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모든 나라는 자신의 생활 방식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이 자기네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칭찬해주고, 혹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unfortunately, unfortunately의 동그라미, unfortunately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불행히도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불행히도, our picture of the people and the way of life of other countries. 자, 여기서 picture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뜻보다는 문맥상 이미지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the people과 the way of life는 of other c o u n t r i e s 에 공통으로 걸리는 것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리고 동사는 is가 됩니다 is often a distorted one distorted 왜곡된 비뚤어진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one은 앞에서 나온 명사 즉 픽처를 받으니까 흔히 왜곡된 이미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해석 연습은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 나라의 오랜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자신의 것과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불행히도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길러야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필름 문제를 풀어보죠. We should take blank diversities for granted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자, 여기 diversities는 다양성 이런 뜻을 가진 diversity의 복수형이죠. 자, take와 for granted의 동그라미. 뭐 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무엇의 다양성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세계화 이런 뜻이죠. 이러한 세계화의 시대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맥상 문화적 다양성 이런 말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랭크에는 컬처의 형용사형인 컬 a 럴즉 문화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We should take cultural diversities for granted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우리는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take for in this age of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0 6쪽에 모든 해석 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복습은 하루가 가기 전에, 예습은 어제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